네, 아힘 시즌 19 대전 시정 실록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설 저도 잘 보냈고요. 체중이 2kg 쪘습니다. 네, 빨리 빼야 될 텐데. 부담감을 안고 오늘 첫 번째 코너인 아레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뉴스 24 네, 유소라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트뉴스 24 유소라 기자입니다. 예, 기자님은 설 연휴 때 어떻게 좀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외가가 서울이라서 서울 다녀왔습니다. 근데 새벽 5시에 네,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때 일어나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서울 가는 거는 네, 역방향이어가지고 차 좀 덜 막히지 않아요, 그래도? 아, 내려오는 것보다는 덜 막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평소 한 2시간 걸린다면은 좀 막히면 3시간 또 시내에서 막히면 뭐 4시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아유, 저 예전에 좀 더 젊었을 때는요, 8시간, 10시간 막 아이고. 운전 한 번은 정말로 9시간 반인가? 해외 그때, 아닌가요? 아, 그것도 수동이었어요. 수동 스틱. 예, 그 오토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의 다리에 막 쥐나는 거죠. 네. 이 기어 일단 놓고 막 클러치 엑셀 막 번갑면서 밟아야 하니까 그 수동 그 운전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 아, 오케이. 아무튼 3시간이면 빨리 가는 거고 잘 다녀오셨으니까 예, 다행입니다. 네, 아리오미더 오늘 첫 번째는 어떤 키워드 준비해 주셨나요? 6명에서 3인분입니다. 6명이 3인분. 저는 예, 가능하신가요? 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사실 공깃밥 이런 거 반 먹거든요. 아, 소식자신 거예요? 소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6명이 네네. 3인분 먹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설동호 교육감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설동호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좀 중단이 됐었고 제가 이걸 이렇게 묵혀두다가 여기 INTV에서 좀 처음으로 공개해보고자 네, 오늘 키워드로 들고 왔습니다. 네, 6명이 3인분. 그럼 업추비 예전에 뭐 주말에 쓰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기자님이 이제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하셨었는데 뭐 쓴 내용에서 6명이 3인분 먹은 것도 있었나 봐요. 네, 이제 업추비 좀 사용 내용을 제가 추가 취재해봤더니 미심쩍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부 이제 사용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을 한 건데요. 이를테면은 지난해 3월 뭐 서구의 한 랍스터 가게에서 랍스터를 먹었는데 6명이서 10만 5천 원 썼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랍스터. 그래서, 네. 랍스터를 인당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드셨다고 하길래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식당에다가 여쭤보고 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3분이서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인당 3만 8천 원짜리 뭐 코스로 3분이서 드셨고 이제 9천 원 할인 받았다라고 했고 9천 원 할인 받았다. 네, 또 알뜰살뜰 할인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역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우선 랍스터만 해도 사실은 뭐 드실 수는 있습니다. 고급 음식으로 이제 인지가 돼서. 기자님 랍스터 1년에 몇 번 드세요? 아, 제가 근데 그 갑각류를 잘 못 먹어서 랍스터보다는 약간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네, 고기. 랍스터 일반 시민들 먹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음식 아닌가요? 아, 저 인당 그래도 이 가격, 이 식당 살펴보니까요. 보통 한 5-6만 원대 정도라고 1인 코스가 뭐 그 정도더라고요. 2-3만 8,000원짜리는 조금 그 중에서도 낮은 가격대였긴 한데요. 랍스터만 온전히 먹으려면은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먹을 수는 있는데 그 공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네. 그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인지 감성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많은 네. 공직자들이 이렇게 뭐 랍스터, 한우, 뭐 장어 이런 거 드시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 설동호 교육감이 특히 뭐 이제 자주 가는데 뭐 장어, 한우, 랍스터 뭐 이런 약간 기력을 보충한 미식가 설동호 교육감 기력 보충을 위한 음식을 좀 자주 드셨는데요. 기력 보충 기력 보충 생선 마지막이시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이제 또 뭐 어디 서구현 중식당에서 6명이서 11만 4천 원짜리 뭐 먹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 식당에 확인을 해보니 3분이서 3만 8천 원짜리 디너 코스 3인분. 아, 이분들은 그러면 이 삼총사가 3만 8천 원짜리 드시러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 뭐 이런 내용도, 이런 내용도 있었고, 장어집에서 뭐 한 7명 혹은 5명에서 11만 3천 원 쓰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3분. 삼총사네. 네. 기력 보충 삼총사. 뭐 그런 분들이 자주 있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인원수를 잘못 적었을까? 뭐 잘못 적었다.
라고 하긴 뭐하지만 왜 이렇게 틀리게 적었을까? 뭐 이거 단가를 그냥, 좀 낮춰서 좀 덜 비싼 거 먹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대비 3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액대를 낮춰서 이 3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먹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좀 인원수를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자님 이제 취재하셨으니까 뭐 식당들도 네. 이제 확인해보고 또 교육청 입장도 물어봤을 것 같은데 교육청은 뭐래요? 네, 일단 교육청 총무과 직원이랑 비서실 직원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두 분한테 물어봤냐면은 비서실에서 결제 서류를 내면 총무가 그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두 코스로 물어봤는데 일단 비서실에서는 1인당 3만 원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고 뭐 잘못 뭐 기입한 적이 없다라면서 약간 발뺌을 했고요. 근데 다만 총무과 직원은 아 그런 부분이 넘을 수 있지만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은 만큼 조금 양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업무 추진비 쓰라는 이야기는 그 돈을 가지고 업무를 좀 더 잘하라 이런 취지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꼭 우리가 비싼 것만 먹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아 정서에 너무 좀 동떨어진 아 이 설동 교육감은 제 기억으로는 재산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도 상당히 높은 예, 많은 네, 재산을 신고한 그 순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씁쓸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고 사실 제가 이거를 지난해 한 11월, 12월경에 취재를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조금 자제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 부분을 약간 좀 컴다운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더 이상 안 저지를 줄 알았어요, 저는. 아. 근데 이제 여전히 해가, 그런다? 네, 해가 바뀌고 올해 1월 달 내역을 살펴보니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의심 정황이 제가 한두 건 또 찾아가지고 아직 이분들은 좀 때려야 말을 듣는구나 하면서 때리러 나왔습니다. 네, 좀 속상한 얘기긴 한데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시민단체와 우리 기자들이 조금 뭔가 협업을 통해서 더 해나가보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PP 리포트 한번 몇 개 찝어서 해보는 것도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작성을 하고 그게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좀 미심쩍은 이유로 제 기사도 묶여 있는데. 저랑 같이 하세요. 아, 그래요? 저랑 같이 하세요. 네. 제가 네.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지역의 업추비 문제, 네, 유소라 기자와 함께 저희도 낱낱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시민 혈세가 펑펑입니다. 아, 여기도 혈세가 펑펑이군요. 네, 네. 어떤 곳에서 이렇게 펑펑 세고 있습니까? 네, 좀 라임을 맞춰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전시의회 대표단이 국무국에 출장으로 삿포로 가지 않았습니까? 삿포로 또 눈이 많이 오는 눈꽃축제 본다고. 네, 눈꽃축제 네. 보러 가가지고 좀 그 펑펑이라는 라임을 맞춰봤는데요. 아, 눈이 펑펑. 네, 눈이 펑펑 하면서 이제 시민혈세도 펑펑. 이 사실 많은 언론들이 보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라디오에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무슨 네네, 얘기냐면은 16명인가요? 갔죠. 의회에서만. 네, 일단 간분들의 명단 좀 불러드릴게요. 아, 네. 이상래 의장, 그리고 김진호 조원희 부의장, 이제 위원장들입니다. 송월섭 운영위원장, 이재경 행자위원장, 민경배 복헌위원장, 이병철 상권위원장, 박주화 교육위원장, 그리고 정명국 예결위원장, 거기에 송인석 의원 껴있고요. 사무처에서 그 박정식 홍보소통 담당관, 이하준 의정팀장 플러스 주무관 4명, 총 16명입니다. 네, 의회에서 이렇게나 대규모로 여기를 갈 필요가 있을까? 이장훈 시장하고 하루 시차 두고 하루 늦게 출발해서 하루 네네. 늦게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뭐 특별위원장들 플러스 송인석 의원 이렇게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간 거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사실 해외 연수를 무조건 반대하진 않습니다. 물론 가면은 해외 연수도 보고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견문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거를 저희 행정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저는 목적 없는 외유성 연수는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역시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저도 이 일정 봤는데 네. 의회 삿포로시 의회가 약간 30분 머무는 거 말고는 사실 네. 이렇다 할 공식 일정이 없더라고요. 네, 일단 출장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죠. 삿포로는 자매 도시니까 자매 도시에서 눈축제 와라 뭐 이렇게 개회식 초청을 했다. 그리고 삿포로시 의회와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 갔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의회 방문 몇 분이었나요? 30분. 30분을 위해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와. 자. 이런 거 만약에 초청하면 저 같으면은 시민들 추첨해 갖고 보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시민 교류. 네네. 의원들이 아, 저 이거 정말 대전시가 사상 최초로 재정 규모도 줄이고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는 이 와중에 의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10명, 그 플러스 그 의회 사무처 직원 6명 이렇게 우르르 거기를 갈 필요가 있었을까? 더 확 놀 깬 거는 온천 시설 체험 이런 거. 네. 온천 시설 체험은 도대체 뭐야? 온천욕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좀 살펴보면은 첫째 날 아무것도 없죠. 일단 사포로 갑니다. 둘째 날 눈축제를 봅니다. 셋째 날, 아, 둘째 날에 포함된 관광 문화 시설 시찰. 사포 맥주 박물관 가셨다고 하시고요. 오타루 운하 삿포로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네, 여기 이제 방문을 했고 셋째 날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회 30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삿포로 돔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은 돔구장도 아닌데. 아, 돔으로 지으시지 그랬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단 삿포로 돔을 방문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몸의 피로를 풀러 료칸에 갑니다. 온천. 오겐키 데스크는 안 했대요. 말도 안 돼요. 온천 산업 시찰 및 체험. 저는 그 의원들 이렇게 우르르 간 것도 그렇지만 또 기자들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갔어요. 9명 갔나요? 이제 그걸 시청 이장우 시장과 그쵸. 함께 취재단으로 5명인가 같고. 네, 거기서 5명. 의회가 4명. 의회에서 4분. 이렇게까지 막 지원해주면서 갈 필요성이 있나요 이번 국외 출장이? 근데 이게 이제. 사무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의뢰를 일단 홍보 담당관실 어떤 기자가 갈지 의뢰를 하면은 그게 기자단을 요청을 해서 납부를 해서 간다고 기자가. 에이, 제 들은 얘기 있는데 그거 너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솔직히. 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저희 탐사 취재 들어가 볼까요? 아유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래요. 에이 그 다 아는 사람들 뻔히 아는데. 이렇게 목적 없는 연수를 지양해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이번 연수에 그 예산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총 사무처 직원 16분 가는 거 다 포함해서 3,157만 원 들었습니다. 플러스 알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네.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삿포로, 그러니까 물론 대전시가 올해 영시축제, 뭐 이제 삿포로시 눈꽃축제도 벤치마킹하고 교류 이런 명분은 있는데 과연 시장 포함해서 의회가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갈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9명의 기자단이 거기에 동행하면서 취재할 거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많은 예, 물음표가 좀 나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효과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뭔데 효과가 있을까요? 대전 서구에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인데요. 그 다자녀 공무직 공무원에 한해서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하겠다 뭐 이런 정책 최근에 대전 서구가 발표했습니다. 그 다자녀 공무원이 정년 퇴직한 이후에 뭐 또 네. 다시 신청해서 기간제로 오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공무직 공무원 이제 정년 퇴직이 되는 시점에 다자녀가 있다면은 그 다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65세가 정년이면 7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일단 최대 10년까지 보장할 수 있는, 네. 있는 건데요. 슬프다. 75세까지. 네. 네. 이걸로 이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뭐 서구는 이렇게 기대감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달 중에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뭐가 효과가 있을까? 이거 왜 그렇게 키워드를 정하신 거예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지금 대전시 같은 큰집 대전시만 봐도 양육수당, 대전형 양육수당이 정권 바뀌고 2년 후에 없어지고 뭐 대전형 무슨 수당이 여러 개 막 생기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정책의 돌고 돌아 원위치로 온 거죠. 이름만 바뀐 거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대전시도 그런데 이제 큰 집도 그런데 이제 정책의 연속성이 과연 지켜질까? 뭐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 10년 후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형평성을 우려. 생각해서라도 그렇죠.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낳는데 갑자기 구청장 바뀌고
뭐 예산 부족 이런 걸 없어지면은. 네, 그런 선례가 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 뭐 그런 부분에 우려도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복지정책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 그리 많지 않아서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철모 구청장이 이제 끝날 때까지는 없고요. 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향후 5년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퇴직자는 단 2명뿐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상징성이 있고 선언적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또 이게 공무원들 정년하면 연금 나오잖아요. 네네. 좀 쉬어야죠. 일하는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요. 과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출생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렇지. 너무 오래 걸려. 지금 이제 아이 낳아라 이런 거니까. 지금 20, 30대 공무원들이 아이 낳으면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20, 3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까? 네. 뭐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먼 얘기다라는 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려옵니다는 디트뉴스다 유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